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 진짜 탐스러워 얘가. 일도 잘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이름난 것 많은 수산시장에서도 자타공인 일 잘하기로 유명한 베트남 며느리가 있는데요. 베트남오징어입니다. 사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많이 답답하시대요. 어떨 때를 보면 뿡 하고 있을 때가 있어. 지나 왜? 화났는 게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괜찮다는데 뭘 말하는. 속을 알 수 없다는 며느리인데요. 자꾸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집에 너무 심심해. 저기 핸드폰 보지. 그래도 요 핸드폰은 너무 보면 안 돼. 공부 안 공부해. 그냥 맨날 보내 돼. 며느리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이 nói chuyện mà chị cũng không muốn suy nghĩ cái chuyện gì, chị muốn làm công việc của mình để cho quên đi cái rồi nó hay nói này nói kia rồi cho nên chị cũng tức mà nằm khi nhắm mắt. 남편과 다툰나? 왜? 까닭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가 그럴 때는 조금 속상하지. 뭔 일이 또 있나 하고. 매일 같이 있는데도 멀게만 느껴지는 며느리 때문에 좌불안석이라는 시어머니.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침 6시 속초의 대포항.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간 배들이 차례로 들어와 잡은 생선을 경매에 붙이는데요. 경매하러 모인 사람들 속에 오늘의 주인공 시어머니 하순자 여사님이 있습니다. 위판장에 정식 등록된 수산물 중매인이시래요. 이건 5만 5천 원씩 되거든요. 낙찰 받으셨어요? 뭐 쳤어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다음 뼈를 찾아 걸음을 옮기는 하 여사님. 그런데 건장한 남자들 사이에서 유독 튀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남자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됐으니까 날 다 인정을 해. 이 일대를 누비며 생선을 판 세월만 무려 50년이라는 하 여사님. 대포항 경매는 제일 높은 가격을 가장 먼저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입찰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4번 15,000원 35분이요. 하 여사님 이번엔 성공하셨네요. 우리가 갖다 주면 여기 없어. 좀 적어 여기. 내가 직접 사면은 조금 여기 있고 남을 부리면은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40여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사남매 학비를 벌려고 경매를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온 거라는데요. 이날도 대구, 오징어, 고등어, 골뱅이까지 하루치 장사 물량을 샀습니다. 언제 이제 시장 가서 판매해야지. 어서 온 인부들과 용달차 기사님이 싣는 걸 도와주는데요. 빤땡이 넣어야 되는데. 아이 골뱅이 깨지면 안 돼. 안 돼. 골뱅이 깨지면 안 돼. 내릴리가 그러면 안 돼. 골뱅이 빠뜨기면 나야지. 골뱅이 깨지면 안 돼. 자, 내려. 답답한 하 여사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판매할 물건에 상처라도 나면 제값을 못 받으니 신경이 곤두설만 하죠. 그런데 이때 와! 아이 나도 그걸 바로 넣어야지 달아를. 아이 이걸 또 바로 빼라고 그걸 빼라고. 설렁설렁 대충 일하는 걸 못 보시는 성격이에요. 내년에 여드를 바라보는 연세이지만 경매 현장에서만큼은 기운이 펄펄 솟습니다. 다 사신 거예요? 다 샀어요. 일찍 끝났네요? 올 필요가 없잖아. 다른 때는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저런 저게 아주 100개, 200개씩 막 들었거든. 딱 떨어졌어. 이곳이 하 여사님이 생선을 파는 시장인데요. 오는 길에 같이 일하는 며느리도 태워서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6년차 르티 뚜찐 씨예요. 시어머니를 따라 새벽 경매도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딸아 유치원 등원 때문에 이 시간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어디요? 쏟아. 아, 쏟아. 그냥 쏟아. 하여사님 지시에 맞춰 힘쓰는 일도 도맡고 또 시키기 전에 먼저 할 일을 찾는 일당백 일꾼이라고 하네요. 일한 지 얼마 됐어요? 5년 했어요. 오, 50년 경력 시어머님의 딱 10분의 1이네요. 여기 만 원이면 오늘 일찍 나왔어 이모. 야, 도둑은 너 때문에 일로 왔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났다. 잘났다. 알았어. 요즘엔 며느리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답니다. 이건 막대로 내고 저 먹을 때. 쪄서 넘어졌어. 마늘 쪄서. 마늘 떠줘? 했어 이모. 이게 노라고 전화하고. 뚜찐 씨 그거 뭐예요? 혹시 서비스? 또 한 마리 도시락 떠주는 거 봐. 며느리 때문에. 고맙습니다. 장사 좀 할 줄 아시네요. 단골 손님 많아요? 예, 많아요. 많아요. 며느리 손님 많아. 깐깐한 하여사님도 만족하시는 것 같죠? 내가 혼자 하니까 와가지고 엄마 나도 가면 안 돼? 야, 네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나는 좀 좋더라고. 마음으로 이미 좋다 이 소리는 안 하고 아이고 저것도 먹고 살라고 하려니까 나는 기분이 좀 낫다 이 생각이지. 그래 처음에는 와가지고는 물건 떼기는 것도 서툴고 그러더니 한 두서 날 되니까나 내가 또 한 번 삼촌하고 인사를 했잖아. 내가 한 번 인사를 해서 같이 한 사람은 어디서 봐도 인사를 해. 그래 그 사람들도 아유 이 집 며느리가 야 어떻게 한 번 봤는데 나한테 인사를 한다 이러는 거야. 그럴 때기는 내가 더 기분이 좋지. 며느리를 축하주니까. 오징어 사세요. 네, 다입니다. 사세요. 내장 다 빼드릴게요. 보낼 건데. 그냥 줘? 떼기까? 생선 손질은 시장에 나오면서 시어머니에게 배웠는데요. 지금은 하여사님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너무 뚫어져라 보는 손님. 뭔가 걸리는 게 있으신가 본데. 손질도 잘하네. 언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린 여기서 30년 살아도 이거 못해. 맞아. 먹다기 너무 힘들어. 이모 저기 대구 잘라드릴게요. 호박 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말해. 다 했어요. 못했어요. 예. 호박 써줄게요. 예. 내장 같이 드릴게요. 아니요. 내장.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며 기술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Đầu tiên thì cũng như đi ra làm cá thì đầu tiên chưa có biết là của cá của hàng là làm như thế nào. Nhưng mà làm kiểu khoảng như 1-2 tháng rồi thấy cảm thấy rất là dễ giống gì khó. 뚜찐 씨가 실수해서 배송이 잘못 갈 뻔했나 봐요. 당황해 말문이 막힌 며느리를 대신해 하여사님이 열심히 사정을 말합니다. 어쨌든 뭐 받았으면 다행이다. 이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택배 하나 해달래. 어머, 아침에 다른 분한테 일 제대로 못한다고 통지신 그분 맞으세요? 표정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며느리한테 끝까지 뭐라고 안 하시네요. từ đó giờ chứ mẹ chồng chị với chị như chị không có làm cái gì mà để buồn với nhau hết á. Thì dạng không có buồn nhưng mà như ra chợ thì như dạng như cá mắm này kia thì mẹ làm này kia cũng như có khi không vừa ý hoặc này kia như bỏ muối nhiều này kia hàng nọ kia thì mình có thể mình cũng mình nói chuyện hơi lớn tiếng tí xíu nữa hay gì mà gì thôi như mình nạt càng gì thôi chứ tức chứ không có giận như mẹ hồi đó giờ không có giận gì hết trơn á thật sự.
손님이 뜸한 시간 며느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베트남 친구랑 수다 좀 떨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를 슬쩍 보더니 전화를 금방 끊습니다. 하 여사님이 못 알아듣는 베트남어로 얘기해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화장실 핑계로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요. 통어라.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 여사님이 대신 생선을 손질하는데요. 어머니 대고 얼마씩해? 조화를 13,000원. 하나 13,000원. 예. 손님들이 몰리니까 하 여사님이 다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입니다. 화장실 간 지 벌써 30분은 지난 것 같은데요. 화장실 간다는 게 또 딴 데가 장난하지 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제서야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꼭 야단치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늦었냐 물어볼 법도 한데 이번에도 말 한마디를 안 하시네요. 떼고 팔았어 엄마? 떼고 하나 팔고 오징어 하나 팔고 오징어 떼기에다가 두 마리 다 딸 두 마리에다 물에 딱 빠지고 두 마리나 하 여사님 실수한 얘기로 오히려 웃고 마는데요. 뚜찐 씨 말대로 정말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질 않는 분이시네요. 옆에서도 다 그래. 진아, 너는 참 시집을 잘 왔다. 응?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응?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응?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응? 네가 뭐 한다면 다 해털어주고 하는데 너는 진짜 시집을 잘 왔다. 네 옆에서 다 그러는 거야. 한 번도 가를 미워서 야단치본 적은 없어. 돈 꺼냈었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정산 시간입니다. 우와, 이게 얼마예요? 이날은 장사가 제법 된 것 같은데요. 매출 상승의 1등 공신, 며느리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어이구, 그렇게 좋아요? 일단 경비를 제하고 며느리 일당부터 챙깁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예, 두 사람이 그날그날 번 돈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눈다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만약에 내가 10만 원 벌면 한 4만 원 주고 내가 6만 원 가지고 이랬어. 그러다 보니 아유 내가 만 원 더 가지면 뭐 하겠나? 안 그랬나? 그래서 야 똑같이 넣어놔. 조금 있으면 난 집으로 가잖아. 가서 이제 이따 보면 지가 팔아가지고 와. 그러면 네가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담은 만 원이 더든지 뭐 이발 더 주면 엄마는 새벽에 나가서 사오지 않냐. 그러니까 나 줄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넣느라 그거야.